언제 비가 그칠 것인가 그랬는데 부가용신인데 이 제가 삼합을 틀었으니 비는 곧 그친다는 얘기가 돼요, 대기는. 그죠? 왜냐하면 제가 저 불을 극하니까. 근데 저기가 어디가 있어요? 이화기묘 묘축해니까 여기에 암장돼 있죠? 원래 저 이화계에서는. 그러면 이 괴상에는 부가용신인데 이 인목 아니면 묘목이 되는데 근데 이 원래 이화계에서는 뭐예요? 인목은 없죠? 만약에 저기 저 비신에서 납갑이 되는 비신에서 인이 투출되면 인을 잡아주면 되는데. 그리고 공망이 뭐냐면 인묘가 공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이라는 것이 원국에 있는 거고, 여기 있으니까는 이게 투출될 때 뭐가 돼요? 응사가 일어나죠. 지금 저 재는 사막이 돼 있으니까 너 나오기만 해라. 두더지 잡기 알죠? 나와 막 때려잡는 그런 식인데, 안 나오니까는 이게 비가 안 그치는 거죠. 이게 진일이니까 갑진일날 쳤는데 언제 비가 그친다는 거예요, 이게? 묘일날 그친다는 거니까는 계속 비 왔다가 묘일날 그쳤다는 거야. 이게 진짠가 모르겠어. 갑진, 을묘일, 여기 저 천금부, 아, 저 천금부가 아니고, 증산목역 복소중정 기록에 보면은 묘일날이 그친 걸로 나와요. 비가 얼마나 왔는지. 이게 이렇게 많이 올수 있을까? 이게 뭐 잘못된 것 같은데. 갑진일날 쳤다고 나오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때부터 왔다면은, 신매실, 괜찮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을묘일날 그쳤다고 나와요, 지금. 진일이면 진사 오는지 한참 비가 계속 온다는 얘기. 모르지, 이렇게 갑자일이 되면은. 그죠? 갑자일이 되면은, 그 다음에, 갑, 자, 을, 축, 병인, 정묘일날 그치는 거지. 이게 뭔가 이상하네. 여하튼, 그 기록에는 갑진일날 했다고 나와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투출이 안 됐으니까 애매하잖아요. 그럼 요것이 투출될 때에 이 삼합을 튼 그것에 의해서 이제 두드러 맞으니까 그때 그치는 거죠. 만약에 비가 언제 올까 그러면 언제 와야 돼요, 이거는? 언제 올지 모르지, 이거는. 이게 제가 삼합을 틀었으니까 계속 쨍쨍하고 저기 뭐야, 월과 일에도 부가 강하지가 않고. 그렇게 되려면 언제 비가 와야 돼? 이게 좀저 제극을 받아야 되겠죠? 4월이 지나서 뭐 5월에 이걸 충하는 묘일날이 된다든가. 일단 요거는 벗어나야 되겠죠. 옛날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했으니까. 근데 옛날에 어떤 그 도인 같은 사람들이 뭐 언제 비가 그치고 어떻게 될 거야라고 얘기했던 게 백발백중은 아니, 아니 백발백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10중 8구는 많을 거고, 10개 중에서 한 5, 6개 맞았을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쳐도 이 6효가 10중 8구 맞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상황을 틀었다는 거, 비가 한참 올 때와, 그 다음에 비가 언제 올 것인가, 그런 거는 이제 점을 칠때 이제 구분이 있는 거죠. 묘일날에 비가 그쳤다, 이렇게 나와요.